이곳은 화성의 세렝게티다. 안녕하세요, 고고행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박쥐를 찾아서 왔는데요. 근데 가는 길에 뻘도 있고 좀 그런가 봐요.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조금 길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야, 여기도 벌써 좀 빠지는 느낌인데. 그래서 여기를 조금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네, 이런 완전 갈대에 저쪽에 지금 섬이 하나 있거든요. 저기 섬이 있는데 저쪽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한 발목까지 빠지는 길이 있어서 발목까지 빠지고 그래서 가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저기 섬까지는 안 들어가고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들어가 보고 오늘은 좀 입구 쪽에다가 쳐보겠습니다. 집을 풀러 봅시다. 식량. 혹시 몰라서 패딩 가져왔대요. 제일 중요한 물. 날씨가 춥진 않았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었다. 텐트 치고 텐트를 이렇게 쳤습니다. 네, 바람이 많이 불고 그래가지고 너무 대충 친 것 같은데. 하지만 도착을 했으니 목 좀 축이고. 우후씨. 치얼스. 제주 누보 치얼스. 이건 논 알코올 맥주입니다. 바람 너무 많이 불어요. 그래도 분위기 너무 좋네요. 뭐야, 설마 비 오는 거 아니지? 뭘 맞았는데? 근데 금방 이제 어두워져가지고 밖에서
사실 소주 한잔 하면서 좀 쉬려고 했거든요. 근데 조금 텐트 들어가서 좀 텐트 정리하고 안에서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은 이렇게 돼지 갈비 이렇게 싸왔고요. 그리고 초장이랑 마늘, 쌈장이랑 마늘, 그리고 상추 조금. 그리고 빠질 수 없죠. 소주 한 병이랑 오늘은 왠지 또 좀 여기다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소주잔도 하나 챙겨왔습니다. 그럼 이제 저녁 먹을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빼고 얘를 이렇게 뜯어서 넣습니다. 밑에다 깔고 그리고 여기 물을 조금 부어주면 살짝 잠길 정도만 부어주면 이제 얘가 물을 흡수해가지고 얼음만 올라옵니다. 뭐야? 왜 죽어? 그리고 요거 하댕국도 하나 챙겨왔거든요. 김치밥, 비빔밥. 짠! 맛있겠죠? 저녁을 먹어보겠습니다. 다들 맛있게 저녁 드세요. 좋다. 분위기 장난 아니네. 일단은 이 노알콜 맥주는 좀 절로 치우고 소주 한잔 하겠습니다. 짠. 아, 부드럽다. 여기 상추쌈에다가 이렇게 올려가지고 마늘 쌈장 해가지고 올려서 이렇게 싸서 먹으면. 말해 뭐해? 와, 와, 어떻게 소주 한 병밖에 안 가져왔는데? 와, 맛도 맛있는데 진짜 저 혼자 완전 조용하게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새벽에 들짐승 같은 거 나오면 어떡하죠? 잡아서 구워 먹어야 되나? 멧돼지 나오면은 맞짱 뜰려고요. 굿. 근데 조금 더위가 났다. 근데 괜찮아요. 생쌀도 씹어 먹을 나이라 걱정 없습니다. 너무 좋아. 응? 아, 이걸 혼자 하고 있는 게 너무 싫다. 제가 원래는 혼자 이런 걸 사실 잘 못해요. 여행도 혼자 못 가고. 예전에 그 부산을 혼자 갔다가 2박 3일을 잡고 갔었거든요. 근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혼자 가서 뭐 꼼짝 먹고 뭐 거기 뭐 고기 그 뭐야
고기국밥? 뭐 이런 거? 순대국밥 말고? 뭐 아무튼 뭐 그거 먹고 거기서 파는 그 면 먹고 뭐 근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혼자 여행하니까. 그래서 1박만 하고 그날 저녁에 바로 그냥 다시 서울 와가지고 친구들 모아가지고 친구들이랑 술 먹고.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항상 조금 사람들이랑 많이 가기도 하고 제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산도 이렇게 단체로 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가서 그 사람의 뭐 생각도 들어보고 이게 사람을 만나면서 생기는 그런 경험들이 꽤 저한테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도움도 되고. 그래서 사람을 많이 만나려고 했었는데 또 나이가 들다 보니까 굳이 이 사람 저 사람 또 다 만나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무튼 그래서 오늘은 혼자 왔는데 이건 뭐 혼자 계속 제가 뭘 하는 건 아니니까 진짜 혼자 여행 다니고 이것저것 다니면서 막 하는 건 아니고 딱 자리 잡고 그냥 내가 오늘 먹고 싶은 거 싸와가지고 먹고 그러고 일단 이제 저는 들어가서 웹툰 볼 거거든요. 근데 웹툰 보면서 또 시간 보내고 맥주도 한잔 먹고 그러니까 혼자만의 시간을 또 저는 갖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혼자만의 시간도 한 번씩 갖는 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네. 지금 너무 좋고 누군가 왔으면 또 그 더 재미가 있었겠죠. 근데 지금 그냥 오늘은 저 혼자 딱 이렇게 있는 게 기분이 좋네요. 아, 술이 너무 잘 들어간다. 그리고 제 앞에 이 억새도 있지만 이 억새 사이사이로 반대편에 보이는 아파트 큰 건물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또 그 이쪽이 이제 아무래도 공항 쪽이랑 좀 가깝다 보니까 그 큰 건물 위에는 전등이 이렇게 깜빡깜빡 거리잖아요. 저녁 되면은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깜빡깜빡 거리면서 제 눈앞에서 지금 별이 깜빡깜빡 거리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게 들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오, 생각보다 여기 너무 괜찮은데요? 눈치가 있고. 너무 너무 나이스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조명이 좀 문제였거든요. 초반 영상 찍을 때도 조명 때문에 뭔가 얼굴도 잘 안 잡히고 그랬는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또 이 갈대를 이용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조명을 걸어놨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저렇게 조명 해놓으니까 훨씬 더 분위기가 사는 것 같아요. 여기가 또 철새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나 봐요. 그래서 뭐 오리나 이런 새들 소리도 들리고 고기가 너무 많은데? 고기가 너무 많으면 어쩌죠? 그럼 한 잔 해야죠. 아, 술 끊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나를 기분 좋게 하고 그러면 술 못했구나. 진짜 어렵다. 사실 혼자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게 처음이라 어색하기도 하고 조금 무섭기도 하거든요. 내일 무사히 집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기는 다음에도 한번 와야 될 것 같아요. 저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다 같이도 한번 와서 좀 놀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녁을 먹고 지금 이제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텐트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소설도 좀 보고 그리고 뭐 유튜브도 좀 보고 맥주 한 잔 하면서 그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뭐 요거 회사에서 나눠준 건데 프레첼 초코맛 초코 무던거랑 그리고 고기가 좀 남긴 했는데 저거까지 먹기에는 좀 너무 헤비할 것 같고 맥주 지금 아직도 완전 시원해요. 저기다 제가 오늘 또 날씨가 추워도 좀 아이스팩을 하나 더 깔아서 왔거든요. 그랬더니 완전 차가운데 요거랑 이거 마시면서 오늘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굿밤 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잠은 진짜 따뜻하게 잘 잤는데 새벽에 여기가 조금 물이 있는 쪽 근처라서 그런지 지금 안에도 좀 결로가 많이 생기고 밖에도 지금 텐트가 엄청 젖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말렸다가 가려고 했는데 또 지금 일출 시간인데 일출도 지금 안 보일 것 같아요. 안개가 밖에 물안개가 엄청 껴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상황을 좀 지켜보고 좀 말리고 갈 수 있으면 텐트를 좀 말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깥 상황은 이렇습니다.
잠깐 상황은 이렇고 이제 오늘 일출도 못 볼 것 같아가지고 빨리 정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정리. 네, 오늘도 이렇게 깨끗하게 치우고 갑니다. 아침이라 좀 많이 초췌하죠. 길 가다가 어디 빠지지 않으면 다행인데. 그러면 오늘 백패킹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 아,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땡큐.